이렇게 해볼까? 아, 아니면 이렇게 서볼까? 아, 아 너무 긴장돼서 다 바보같이 나올 것 같아. 에이그, 지금 좋은데 왜? 그럼 마음대로 편하게 포즈 취해봐. 아, 그럼 이렇게 해볼게. 어. 옷 근사하네. 엄마가 있는 돈 박박 긁어서 해줬어. 이번 오디션 꼭 통과해야 돼. 있는 돈 박박 긁어서 옷 사줄 수 있어서 다행이네. 야. 오, 영식 씨 사촌 동생으로 오구나. 어? 사장님 퇴근하세요. 어. 야, 듣던 대로 정말 잘생겼네. 어? 감사합니다. 어, 그 저 배우 지망생이라며 얼른 떠가지고 말이야. 여기 내 가게에 이 사촌 형한테 좀 사줘요. 어? 아이고 좀 사장님 참. 농담 아니야. 이게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어. 내가 싸게 넘길게. 어? 알았지? 사촌 동생. 어여 빨리 떠야 돼. 어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찍어줘. 어? 조명도 좀 더 쓰고. 네, 걱정 마세요. 그래, 갈게. 자, 다시 해보자. 이번 사진으로 1800대 1 경쟁률 한번 뚫어봐. 형, 내가 잘 돼서 첫 작품 계약금으로 사진관 사게 해줄게. 시끄럽고 임마, 집중해. 자. 자, 그래, 그거야. 좋다. 자, 둘, 셋. 자, 하나, 둘. 그 뭐해? 사진 찍다 뭐 딴 생각해? 형이 예전에 저 사진 찍어줬을 때가 생각나서. 이 옷 아주 비싼 거 있지? 형, 난 그때 약속을 지켜서 너무 뿌듯했어. 생색 내러 온 거니? 내 아들은 지들 멋대로 숨겨놓고. 형이 그랬잖아. 내 아들이라고. 고모한테 효도해라. 널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죄도 지을 뿐이니까.